모텔을 전전했지만 함께였던 가족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아빠는 구속됐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엄마는 여성쉼터로 갔습니다. 큰아이는 보육원에 맡겨졌고요. 아기는 병원에 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아이 아빠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어제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언론 최초로 아이 아빠의 심경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제 자식이고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키워야 하니까 걱정되면서도 악착같이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체포된 후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빠는 이번 일을 깊이 후회하면서 아이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가족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해도 아빠가 저지른 행동은 아동학대가 분명하고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들 가족에게 제대로 된 도움이 있었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들 가족과 비슷한 처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돼 가족이나 국가로부터 거의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민간단체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3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임신 연령을 살펴보면 만 18살의 아기를 가졌다는 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청소년 부모 35%가량은 부모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공무원이나 복지시설의 도움도 거의 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부모들을 돕고 있는 한 민간복지단체. 5월 21일 출산이라고 하셨나?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네. 그 집이 없어가지고 이산가족이 돼 있네 지금. 애기 아빠랑 같이 출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집이 없어서 어떻게. 5년 전 한 미혼모 캠프에서 청소년 부모들을 처음 접하고 이 일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른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겪고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버린 어린 부모들의 실상은 심각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친구도 애기 아빠하고 같이 이제 출산을 결정을 했고 부모님한테는 가정학대로 인해서 폭력이 너무 커서 집을 나온 상태였고 저희가 갔을 때 7개월 된 임산부였는데 그 은박도짜리 이불이 없었어요. 집에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뭐 또 노숙하는 친구들, 찜질방에서 전전하는 친구들. 집에 갔는데 아기가 나와 있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는데 아이가 나왔어요. 주방가위로 탯줄 뚫고 말고 있는 아이들 60% 정도는 아 오늘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내일은 뉴스에서 보게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위험도요. 이달 말 출산을 앞두고 있는 17 미성년 부부. 임신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은 집을 나왔습니다. 엄청 많은 시설에 다 연락을 해봤어요. 뭐 보육원, 자립원, 미혼모 시설 다 연락을 해봤는데 보육원은 뭐 아기 입양처를 연결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미혼모 시설은 이제 아기 아빠랑 떨어져야 되니까 받아준다는 데가 없었고 일단 미성년자는 집 계약을 해주는 곳이 잘 없어요. 임신 5개월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계획 없는 임신은 무거운 현실이 됐습니다. 네, 거의 밥은 못 먹었어요. 가끔 생기는 라면 있으면 그날은 정말 감사한 거고 거의 못 먹고 물이나 주스 같은 거 많이 먹었어요. 사실 그때는 아기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냥 제가 밥을 못 먹고 산다는 게 더 서러웠던 것 같아요. 임신하고 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못 나가게 돼서 자퇴를 하게 됐어요. 써주는 곳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처음 밥 찍었을 때. 6주 정도 됐을 때예요. 애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작아지고 줄어들었어요. 출산을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우려고 했었어요. 아직 어리니까. 시간이 지나고 계속 보다 보니까 정도 드는 것 같고 보내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키우자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처음 가졌을 당시가 몇 살이에요? 16
5살이요. 네. 중학교 3학년. 네. 솔직히 아빠는 수술 전날 알았고요. 엄마는 제가 임신 중독증으로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입원할 때 동의 필요해가지고 그때 아셨어요. 한 출산하기 일주일 전. 17에 엄마가 됐습니다. 이건 발도장 찍은 거고요, 언니. 집에선 입양을 보내라 했지만 34주 만에 나온 작은 생명을 떠나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있는데 아기가 진짜 거짓말로 이만한 거예요, 전체가. 처음에 병원에 선생님 했던 말이 길면은 일주일이라고. 그 고비를 못 넘기면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임신 6개월이 돼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고 준비 없이 출산을 했습니다. 위태로운 아기가 철부지 엄마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얘가 이렇게 아픈가? 그래서 좀 미안. 부서질 것처럼 작았던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줬습니다. 올해 5살이 된 은율이. 아빠 손. 은율이에겐 2년 전 아빠도 생겼습니다. 아빠는 올해 20살. 애가 어린데 이렇게 제 손 잡고 있으니까 되게 좀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문제인가 싶었죠. 아니 아빠 믿어. 한번 간다. 안아줘. 알았어, 아빠 안아줄게. 여기 잡아줄게. 팔 뻗어 위로. 아파. 팔 뻗어. 하나, 둘, 셋, 넷. 예진 씨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와 떨어져 살았고, 유일 씨 역시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족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시 아빠 잡아줄게. 형은 할머니, 둘째랑 셋째는 아빠한테 갔어요. 그 엄마가 가기 전에 진짜 딱 기억나는 게 딸기 우유랑 생크림빵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갔다고 그거 일어나면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거 일어나서 먹고 다시 잤던 걸로 기억나요, 저. 그리고 또 일어나는데 옆에 할머니 있고. 엄마를 좀 기다렸었어요, 그때? 많이 기다렸죠. 할머니 댁에서 몇 개월, 그리고 이모 집에서 몇 개월. 그러다가 그 쉼터로 넘어갔어요, 제가. 따뜻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은율 엄마는 중학교를 마치지 못했고 아빠는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엄마는 여성 쉼터의 공동 작업장에서, 아빠는 일용직으로 물류센터에서 일합니다. 맛있어? 어때? 아동 양육비나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해주는 청소년 한부모와는 달리 청소년 부모에겐 아직 이러한 지원이 없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원룸, 1.5룸, 2룸, 여기가 이제. 그게 몇 년 동안 6번 이사한 거죠? 2년 동안? 지금 저축하고 있는 돈은 좀 있어요? 없어요. 제가 20살 되기 전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일 바로 잘렸어요, 코로나 시작되고서. 그래가지고 진짜 일 잘리고 나서부터 되게 어려웠는데 집에 꽤 많이 들어가요. 월세가 30이고 적금할 돈이 남지를 않아요. 생활고와 주거 불안은 예진 씨 부부와 같은 청소년 부모들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입니다. 청소년 부모 31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못했고 61%는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며 임신 전부터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학업을 중단하게 된 이들이 많았습니다. 청소년이라는 그 말 자체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도 보호와 돌봄과 보살핌,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자기들이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부모가 됨으로써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 어떤 대상이다. 5살 유빈이. 예은 씨가 고등학교 1학년 17에 낳은 딸입니다. 학교에 다니며 한창 또래와 어울릴 나이. 낳기로 결정하고서도 처음엔 막막하고 겁이 났습니다. 아기를 원망하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여기가 코고 여기가 눈이거든요. 이 입체 처음 다 찍고 나서 그런 마음 든 거를 다 잊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친엄마랑 100일에 떨어졌어요. 원망이 많이 컸어요. 친엄마에 대한. 나와서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한 거 저는 진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지만 건강하게 낳아 잘 키우자 약속했던 아빠는 아이가 태어나자 180도로 변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좀 어떤 사람이었어요? 더 아기 낳고 나서 조금 변한 걸 느낀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악마로 변한 것처럼 폭력적이었어요. 칼을 바닥에 던지고 저랑 애기랑 그때 맨발로 그냥 뛰쳐나왔었거든요. 그냥 모텔에서 핸드폰도 없이 숨어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죽을까봐. 아이 아빠의 가족들은 모든 지원을 끊었습니다. 친정도 도움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렇게 홀로 엄마가 됐습니다. 지금은 미혼모 시설에서 마련해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6개월 후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수급비 들어오면 각자 같이 저축하고 그렇게 모으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애기 키우면서 돈 모으는 게 말도 안 되게 어렵더라고요.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땄고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도 곧 졸업입니다. 간호조무사 시험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취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는 만삭 8개월 때까지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졸업장만 따려고 이 악물고 다니다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는데 몸이 온전치 않아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 다시 다니고 싶어도 애기 볼 사람이 없었어요. 또래 친구들은 학교 다닐 나이에 저는 아기 뒤를 메고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그때 정말 많이 참 힘들었어요. 선진국에선 정부가 청소년 부모를 돕습니다. 아일랜드는 정부 산하에 10대 부모를 위한 기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임신을 해도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엄마가 공부하는 동안 아이는 국가가 돌봅니다. 미국은 1996년부터 간호사 가족 파트너십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훈련된 간호사가 임신부터 자녀가 2살이 될 때까지 청소년 부모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을 살피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줍니다. 프로그램 시행 후 청소년 부모의 취업률은 2배 증가했고 범죄에 연루되는 일은 60% 감소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와 방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청소년 부모를 지원했더니 1달러를 투입할 때마다 5.2
17달러가 다시 되돌아왔다, 보상으로. 이게 비용을 줄이는 일이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꿰뚫어 보는 거, 이렇게 해야지만 빠른 시간 안에 이 가족이 그야말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통의 평범한 가족의 궤도에 무사히 올라온다, 안착한다. 근데 그것이 이 가족에게만 이로운 게 아니라 전체 사회에 이롭다라는 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지금 사실은 펼치고 있는 것이죠. 국내의 한 민간단체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했던 17 동갑내기 부부에게 가장 시급한 건 주거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고시원에 가셨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애들한테도 냄새가 많이 났었고 애들도 잘 식지를 않으니까 그 추운 데서도 그냥 슬리퍼 하나 그냥 맨발에 신고 옷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걔네들도 중요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기는 일단은 자기가 세상에 엄마 뱃속에 있는 이상은 모든 아이들은 정말 안전하게 행복하게 나올 권리가 있는 거예요. 부부는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인큐베이팅 하우스에 입주했습니다. 등록된 주소지가 있어야 구청의 지원 대상자가 되고 각종 복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간 전세금과 월세도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가까운 또 지금 당장 출산에 임박한 것들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를 엄청 잘해놨더라고요. 이거 봐요. 이곳에서 지내는 2년 동안 주 1회 전담 선생님이 방문해 생활 전반에 관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밥 짓는 거 이제 쌀 씻는 것부터 해서 가르쳐주고 세탁기 돌리는 법도 가르쳐줘야 되고 청소하는 거 그리고 또 청소를 하면 어느 시간에 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조차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다 가르쳐주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무슨 쌀 씻는 것도 몰라 쌀 씻는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저희 아들 중3인데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웃이고 어른이고 저희가 조금 더 먼저 알기도 낫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웃처럼. 또 하나 신경 쓰는 부분은 가계부. 월세와 공과금 체납과 같은 재정관리 미숙에서 오는 양육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채가 있는 아이들은 부채를 먼저 갚아야 생활의 안정이 오기 때문에 부채 상황에 따라서 협의해서 뭐 3인 가족이면 15만 원, 4인 가족이면 일주일에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고요. 월만 평가는 한 달에 얼마를 썼는지 본인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해줍니다. 아이들 발달에 중요한 초기 2년 동안에는 병원에도 동행합니다. 병원들 막 전문적인 얘기 들으면 저희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혹시라도 꼭 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 둘만 있었다면 아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그걸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뭔가 더 편안해지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살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 위기는 작은 빈틈에서 시작됐습니다. 모텔 출산을 했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100명, 1000명 중에 모텔에서 출산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희가 심각하게 불을 켜야 되는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엄마의 구속 과정이 있어서도 주 양육자인 엄마가 2개월 된 아기를 놓고 구속돼야 했을 때 이 아기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그냥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가기보다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살피고 좀 체크하고 저희 같았으면 저희 돌본 선생님 가시든지 안 되면 마음 쉽더라도 저희는 불러서 보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아기가 안전이 확보되고 저희 눈으로 확인돼서 아, 이 아기가 안전할 수 있구나 하기 전까지는 개입하고 있어요. 저희는 발을 들여놓고 있거든요. 엄마 아빠들을 뭐 저희가 어떻게 개조시키고 변화시키고 이러려고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아기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보호하고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아기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이웃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른이니까. 일단 사고충은 맞죠.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어쨌든 원하지 않은 임신을 사고니까. 그래서 일단 그건 인정하는데 지금 잘 키우고 있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으니까. 어떤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저는 약간 쿨하고 멋있고 약간
자랑스러운 엄마 되고 싶어요.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는 애가 됐으면 좋겠고 상처받지 않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시설에 있어서 못해본 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좀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냥 가족 사진 이런 거 찍는 것도 해보고 싶고 놀이동산 그런 것도 가보고 싶고 많이 해주고 싶어요. 철부지들이 저지른 사고, 능력도 안 되면서 왜 애는 낳아서. 저희가 만난 청소년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왔던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셈입니다. 어리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모태를 전전해야 했던 가족의 고통이 또 다른 가족들에게 반복돼선 안 될 겁니다. 사회에서 고립된 청소년 부모들을 찾아내 이들의 손을 잡아준 건 스스로를 동네 아줌마라고 부르는 평범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이만 낳으면 돈도 주고 키워도 주겠다면서 온갖 화려한 출산 정책이 쏟아지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부터 먼저 지키는 게 국가의 기본 아닐까요? PD수첩에서는 쿠팡과 갈등을 겪고 있는 쿠팡 판매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다만 보고 사는데 다 망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 공포다. 이물이 죽음의 물은 아니라는 거죠. 일본 정부가 정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있을까요? 전화에 대해 시도 몰아야 되겠지? 이렇게 막으려고 하네 지금 이거? 여기가 원전입니다.